요즘은 우리 집이 작은 성지랍니다. 꽃 갖고 논지 몇십 년이 되니 완전 천상의 하원처럼 되었습니다. 해마다 5월달이면 요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 영상을 찍어놔야지 돼가지고 지금 내가 핸드폰으로 4분 영상 찍겠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요즘은 영산홍 철쭉서부터 자산홍 황철쭉서부터 백철쭉서부터 엄청 더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 속에는 꿀벌들이 한 송이에 5마리 10송이씩 앉아 있고요. 지금은 백철쭉이 완전 환상적이랍니다. 아, 이렇게 모아 심기로다가 하면은 엄청도 예쁘고요. 다른데 꽃 구경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집콕하면서 핸드폰에 영상 담으면서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 집 소나무는 예쁜 소나무랍니다. 여기 초록 의자에 앉아서 쉼터랍니다.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답니다. 우리 소나무하고 주먹나무하고 요즘은 송화가루가 바람에 날리는 것도 완전 꽃가루 날리듯이 엄청 더 예쁩니다. 이제 은방옥고에서부터 심어놓은 꽃들이 엄청 더 예뻐요. 온갖 산새들이 짹짹 꾹꾹꾹꾹 하면서 우리 집에 매발톱 수백 개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이맘때만 되면 항상 꽃구경을 실컷 합니다. 하얀색서부터 빨간색서부터 보라색서부터 노랑색서부터 겹이로다가 또 많이 잘 피고 그럽니다. 이렇게 흰 백, 철쭉이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작은 성지랍니다. 예쁘죠? 우리 꽃밭으로 가볼까요? 집에서 뭐좀 키우는 거 제가 뭐좀 키우기 선수랍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도 여기 알리섬 좀 보세요. 방울방울방울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라늄서부터 꽃이 키우기 다 제가 선수랍니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심도 안 들고 그래요. 할미꽃 같은 거에는 씨 받아서 씨앗 뿌려서 백철쭉이 완전 이렇게 예쁘게 완전 환상적이랍니다. 내가 다할리아 꽃이 뿌려서 심어놓은 거는 쑥쑥쑥 잘 자라고요. 더덕서부터 여기가 작은 천상의 하원 우리 집이랍니다. 요즘 집콕이 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작년에 씨앗 뿌린 거 할미꽃 2천 개 넘게 있는 거잘 자라고요. 나무서부터 맹문동, 무늬 맹문동은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여기가 작은 성지랍니다. 꽃서부터 창죽나무, 가죽나무는 그림이로 그림 같은 집 같아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더덕 좀 보세요. 줄 타고 올라가는 더덕이 와, 이게 다 더덕이랍니다. 꽃 피면 환상적이에요. 벌써 4분이 다 갔네. 겹이로 된 목단 모란꽃이 요렇게나 백색인데 요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완전 내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금낭아꽃은 아직까지도 요렇게 분홍색으로 흰색으로 엄청도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집. 자기 집 자랑하는 사람은 신문보! 저밖에 없답니다. 자랑할 건 자랑해야지 돼요. 요게요, 사람도 안 사고요. 직접 우리 신랑이랑 나랑 둘이서 갖고 주는 건데요. 와, 더덕이 이렇게 줄 타고 쑥쑥쑥쑥 이만큼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와,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취나무서부터 그냥 야생이 잔뜩 잔뜩 있답니다. 요게 클레마테스. 아, 저기도 좋으시고, 앉히고, 여기는 밤나무이고요. 여기는 청죽나무이고요. 여기는 은행나무이고요. 여기는 잣나무랍니다. 완전 엄청도 커요. 나무들이 100년도 훨씬 넘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텃밭에는, 텃밭이 우리 집 바로 뒤에인데요. 비트랑 치커리랑 수컷이랑은 쑥쑥쑥쑥 참나물이랑 쑥쑥쑥쑥 자라고요. 벌써 6분이다. 끝날 시간 됐다. 요거는 내가 6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7분이 오버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버될 때도 있습니다. 가죽나물 구경하세요. 완전 그림 같은 작품이랍니다. 찰가 심은 뭐 놀기도 잘합니다. 집콕하면서 영상 찰칵 찍었습니다. 우리 짐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노래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디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7분 영상 끝!